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대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갖고 계신가 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돌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9단이 이긴 거 맞죠? 예, 1차에서 지금 이제 이세돌 9단이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요? 버그가 났어요? 아직 좀더 가야 되는군요. 네이버의 인공지능은 조금 더 진화를 해야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린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동시효과 상황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툭 튀네요. 지금 현재 220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일까요? 아,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1% 정도 상승이고, 삼성전자 1.2% 정도 하락이긴 한데, 일단 2200선 살짝 보여주고, 동시효과 상황은 2197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가 궁금해지는 건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시장 정리하고요. 내일장의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흐름부터 볼까요? 네, 일단 금일 한국 증시는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좀 등락을 보이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특별한 이슈가 최근에 비해서 좀 부재했던 가운데 수급에 따라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였던 반면 이제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좀 등락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뭐 전일 미국의 이제 산업생산 지표가 예상보다 좀 호조를 보인 영향에 위험자산 선호가 다소 높아지면서 장 초반 코스피는 2200포인트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면 현재 전기가스업, 은행, 운수장비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반면 이제 비금속 광물이나 섬유유목, 기계 업종 등은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12월 배당을 좀 앞두고 유틸리티나 은행 등 일부 배당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점이 업종별 특징이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12월의 장세 같은 흐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관은 배당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흐름도 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의 움직임이 요즘에 워낙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연구원님 항상 체크를 해주고 계시는데 상승을 좀 살짝 반전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1160원대 후반이에요. 네. 일단 뭐 달러 환율이 이제 좀 전일 대비 1원 정도의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현재는 지금 좀 1원 정도 올라서면서 1167.2원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일 달러가 미국의 양호한 산업생산 지표와 좀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따른 파운드화 약세로 소폭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아마 이런 점이 오늘 좀 달러가 보합권에서 뚜렷한 방향성 대신에 좀 등락을 보였던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최근 대외 불확실성과 관련된 좀 이슈들이 완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장중 오늘 원달러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일 달러원 환율이 좀 6원대의 하락세를 보였었고 또 이에 1160원대로 좀 다시 또 오랜만에 내려왔던 점, 또 전일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오늘 위안화가 다소 소폭 조금 약세를 보였던 점 등이 아무래도 하락을 좀 제한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게 만든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좀 많이 워낙 강세가 나타났던 거에 따른 어느 정도 숨고르기다. 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또 오늘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를 이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뭐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좀 금일 중국 증시를 좀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업종별로 일단은 뭐또이 외에도 보험업계의 좀 주식 투자 규모 확대 좀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에 따른 기대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면 조선이나 전자정보 또 금융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입니다. 네. 우리처럼 보험 쪽에서 들어오면 좀 장기 투자자라고 보나요? 우리 중국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보험이란 네. 이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보통 장기적인 매매를 우선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매물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 쪽에서 주식시장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여건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융 쪽의 강세, 조선과 전자정보, IT 쪽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띄고 있군요.
자, 동시효과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소폭의 상승 마감을 코스피는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96선의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흐름을 보면 2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648.5, 최근 다시 650선 전후에서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양호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양호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앞서서 한돌 얘기했는데 네이버는 현재 0.2% 정도의 하락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약세 움직임이고요. 오늘 흐름을 보면은 테마 쪽의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고 변동성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항공 쪽을 보면 오늘 한 7% 정도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스타항공 인수한다고 하죠. LCC 쪽도 이제 M&A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또 개별적으로 이슈로 가지고 항공주가 오랜만에 좀 LCC 쪽에서 올라와서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뭐 우리들 주변에 써니전자, 남선알미늄, 범양건영, 상한가 같죠? 이런 거 보시면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동시효과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잠시 후에 마감 결과 나오면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